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해 재난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화재입니다. 화재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건 소방관만이 아니죠. 불길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본부 연구원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재와 건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화재가 발생하는 공간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이 있고요. 연간 매년 4만 건 정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화재안전연구본부에서 하는 일이 더욱 좀 궁금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천실험센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화재연구센터도 그러면 이해질 수 없죠. 자랑 한번 좀 크게 해주시죠. 2006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준공된 화재연구센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종합실증 연구시설로 준공 당시에 세계에서 8번째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화재연구센터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화재 실험을 넘어서 실규모 화재 실험을 통해서 건축물 화재의 열 방출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발생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라고 하셨는데요. 화재안전연구본부, 그것이 알고 싶다. 키워드 토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숭례문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숭례문 화재 사고는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요. 화재 사고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다 보니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곳에 밖에서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의 소방차가 물을 엄청 많이 부었는데 불구하고 불을 못 봐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센터에서 실규모로 제작을 해서 실험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증명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연구를 진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 화재는 2015년도에 낙뢰에 의한 화재로 발생을 했고요. 이 낙뢰가 케이블 교량 구조 안에 있는 윤활유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붕괴가 될 뻔한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교량 구조와 그 케이블 안에 있는 그런 윤활유의 그 화재 위험성능을 재현하는 실험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실험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메가와트급 칼로리미터, 이게 무슨 뜻인가요? 10메가와트급 칼로리미터는 저희 화재안전연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하부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화재 실험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유독가스와 그리고 열 방출률, 그러니까 화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본 장비는 실제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열 방출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어서 그 터널 화재나 초고층 빌딩 화재, 실물 크기로 실험할 수 있는 내화 시험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실규모 화재 재현이 가능한 곳입니다. 화재에 대한 최고의 예방과 또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화재안전연구본부에서 모든 화재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대형 화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라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대형 화재로 정의합니다. 최근 5년간 대형 화재는 연평균 약 8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2020년과 비교해보면 인명피해는 5.2%, 재산피해는 30.6% 증가하여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대형 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 사건이 2025년 7월에 발생한 광명 아파트 화재 사건입니다. 그 아파트 건축물의 구조는 필로티 구조였고요. 필로티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청장재의 단열재들이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매우 크게 연소가 됐고 건물 전체로 확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차량 140여 대 전소, 그리고 재산피해도 약 460억 원에 달하는 큰 화재 사건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으로 봤을 때는 에어컨의 배선 문제, 뭐 경보장치 잘 울리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제시자가 많은 큰 피해를 입었던 슬픈 사고를 말씀드립니다. 대형 화재의 원인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화재의 원인은 유형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건축물 마감 재료의 문제, 그리고 가열성, 단열재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 화재 대응 및 피난,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것이 리튬 배터리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마감재, 국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열성 단열재, 특히 유기 재료가 사실 건축물에서는 가장 좋게 활용이 되지만 이게 한번 화재가 나면 매우 유독한 가스와 그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연소 확산이 매우 큰 재료로서 문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화재 사고로는 2015년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 해상 사고는 1층 공간에 주차장을 되고 있는 그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때 대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그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트렌드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그때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대응으로 많은 규제 강화와 그다음 제도 정부로 저희가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안전경보나 피난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경보나 피난이 좀 피해를 키웠던 원인이 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골든 타임, 5분이라고 말씀을 네. 많이 들어보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서 5분 안에는 빨리 모든 게 진행돼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게 5분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경보기의 작동 유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가적인 완강기라는 기구들이 있는데 피난을 도울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가장 두려운 화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리튬 전지 화재. 이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고요. 노트북이나 혹은 뭐 전동 킥보드에서 전기차까지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잖아요. 건설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공항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화재 사고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약 140여 대 차량을 태우고 480여 세대의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한 1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던 열폭주 사고로 인해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화성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의 경우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초기 진압이 아예 불가능했던 거죠? 당시 제조 공장에는 약 3만 5천여 개의 배터리가 적재가 되어 있었는데 열폭주가 시작되자 초기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형 화재의 원인과 또 그에 대응하는 연구 성과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이 비책들을 쉽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라는 재난을 줄이는 건설연만의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건설! 비책! 첫 번째 건설 비책입니다. 화재 확산 차단 공법입니다. 이건 어떤 비책인가요? 네, 화재 확산 차단 공법은 물류 창고에는 불길의 전파를 막는 수평 수직 차단막, 그리고 건물 외벽에는 난연성 외벽 시스템, 아파트 필로티 구조에는 특수 마감 패널로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외벽에 시공되는 가연성 단열재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기술이고 재료인데요.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되 효과적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시공을 함으로써 화재가 수직 수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소재 구조 공법의 집합적인 외벽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책은 뭘까요? 스마트 대피 시스템입니다. 이건 어떤 비책인가요? 화재 당시 단순 경보가 아니라 최적의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스마트 안내선을 통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대피 체계를 마련하였고요. 이거에 대한 행동 지침도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대피 행동까지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노후 건물이나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화재 단계를 행동 지침과 대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안내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도구로서는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매뉴얼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시대가 된 거고요. 정리하자면 경보를 울리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를 안내하시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를 줄이는 세 번째 비책, 원격 자동 소화 시스템. 원격으로 그것도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원격 자동 소화 시스템은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 반밀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소방대원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때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카메라와 센서로 화재를 감지하고 원격으로 자동 분사포가 물을 뿌려 초기 진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진짜 박수가 나오는 비책인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너무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책 하나를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해결책을 지금 여기에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이것이 라이더 센서라는 건데요. 30m의 원거리에 있는 수소가스를 거리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네, 수소는 수소차, 충전소, 발전소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쓰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고위험 에너지원입니다. 한번 발화하면 리튬 전지처럼 소화나 제어가 어렵고 무색 무취의 발화 에너지가 매우 낮아서 작은 불꽃에도 폭발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세대 화재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고요. 30m 떨어진 수소가스 10ppm을 정확도 99%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냄새로도 전혀 못 느낄 정도의 희박한 농도도 이 감지기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엄청난 녀석을 직접 개발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소방청 R&D 과제로 이 본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본 제품 이제 시제품 완성 단계고요. 저는 수소 설비나 차량의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직접 이 장비를 들고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거리와 농도를 알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 대응 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재난부터 다가올 미래의 위험까지 대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화재 재난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화재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한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화재라는 재난을 바라볼 때 안전이라는 것을 비용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건설기술위원회 화재안전연구본부에서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가치로서 좀 변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에 좀 더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삶을 지키는 건설 기술. 지금까지 건설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